뭔 소리야 또, 왜 그래? 에이, 이제 왜 그래? 야, 귀신을 속여. 단니 랜니 패밀리 한번 볼까? 아이쿠, 아이쿠. 언니가 아주 주말이라 아주 많이 놀아주고 있어요. 아이쿠. 언니, 언니 손가락이 멋있어? 잠깐만. 태연선수 맞지 말이야. 소미 잠깐만. 이거는 그때 세아랑 물증을 발견했어요. 물증. 심증을 넘어 완전 물증인 거야. 커플링이 손에 있어요. 저게 재밌어? 응. 하트 시그널. 대리 연애하는 거야? 재밌어? 응. 커플링뿐만이 아니에요. 딱 이 아파트 단지 이 동네에서 노는데 꾸미고 나간다? 엄청 막 너무 예쁘게 막 하고 나가. 하, 이 외모 꾸미는 거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허. 이건 뭐란 말이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해, 엄마 다 이해해. 정말 솔직히 말해봐. 저 무슨 반지야? 이거 뭐야? 1933일? 이거 디데이 아니야? 응. 어, 막 며칠 지나고. 응. 무슨 의미일까? 친구랑 와, 친구라고, 친구랑. 남자친이야, 남친이야. 여자애. 여친. 세아라? 999. 친구랑 한 거고. 이 반지는 무엇이냐? 응? 네. 그런 게 왜 있나? 반지는 의미가 있는 거야. 반지가 의미가 있어야 돼? 있지. 엄마 이 반지는 아빠가 사준 거야. 그럼 내가 그 예뻐 샀는데? 왜 요즘 이상해? 이 반지는 무엇이냐? 분명히 노크에서 들어갔는데도 소리 못 듣고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고 막 갑자기 하질 않나. 띠라. 뭐해? 노크 좀 하고 들어와요. 노크했어. 네가 못 들은 거지. 뭐야? 지금 숙제하고 있어. 숙제하려고 앉았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숙제하려고 앉았다고. 그래, 뭘, 뭘 숨겨? 안 숨긴다고. 밥, 밥은? 밥 먹었어. 어디서? 학원 친구랑. 학원 친구 누구? 수학하고. 표정이 이상한데? 아니. 뭔데? 먹었다고. 아, 좀 수한데 좀 뭔가 화들짝 숨기기도 하고. 예나. 누구랑 통화 중이야? 친구. 친구 누구? 학교 친구. 언니들? 그렇고 나는 친구도 많으셔. 수미, 언니 이 친구랑 통화한 거 맞아? 밖인데. 아니야. 예나, 남친이 생겼어? 왜 그래? 그럼 막 뭘 막 숨기고 막 전화 끊고 그래? 뭔데? 젤리. 어, 왜 뭘 숨겨? 엄마가 자꾸 저녁에 뭐 먹으면 뭐라 하잖아. 어, 그렇긴, 그렇긴 하지. 언니 남친 생긴 거 같지, 맞지? 아, 뭔 소리야 또, 왜 그래? 에이, 이제 왜 그래? 야, 귀신을 속여. 왜 그래? 너 남친 생겼지? 뭐라는 어? 거야? 찔리는 거지? 내가 왜 생겨, 남친이? 왜 생기나니 개쁜데? 웹툰을 봐도 막, 어? 로맨스 하는 막. 코믹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알콩달콩한 거 보고. 시험도 보는데? 드라마도 막 그런 거 보고. 시험도 보는데? 그냥 한 거 보면은.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나 로맨스를 좋아하는 건 어떡하나. 카드도 잘 안 보여주고, 응? 문 탁 해, 어? 닫아가지고. 물론 공부도 하긴 하지만. 응? 아, 의심스럽단 말이지. 빨리 말해봐. 남자친구 있어, 없어? 진짜 안 생겼다고. 그럼 그 반지는 뭐야? 반지 내가 사고 싶으면 사는 거지. 잠깐만. 뭐야? 왜? 왜 이 귀걸이 뭐야? 엄마랑 같이 샀잖아 이거는. 리얼리? 스타필드에서 세일할 때 밑에 샀잖아. 아하. 엄마가 잠시 착각을 하였구나. 근데 엄마는 내가 뭐 사회 사기만 하면 남친 생기고 이렇게. 그럴 나이잖아. 아니라고.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럼 이 진짜 반지 아니라고. 솔직히 아니, 말해. 엄마 진짜 내가 사고 싶어서 샀는데 왜 그러고 가지고 뭐라 해? 뭐라는 건 아니고 엄마는 그냥
정말 그런 거지. 엄마, 엄마도 그러면은 응. 계속 귀걸이 같은 거 사고 응. 자꾸 막 반지 같은 거 사는 거 응. 엄마도 그러면은 아빠 말고 다른 애 생겼어? 엄마는 안 사는데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아빠가 사준 거예요. 아빠가 사준 목걸이를 우리 리은이가 뺏어갔죠. 그래서 엄마가 지금 목걸이도 없어요. 내 남자가 해준 거를 네가 뺏어가잖아요. 그거 알아요? 뭐? 이거 엄마 반지야. 이거 엄마 반지야. 이거 엄마 반지야. 무슨 소리야? 엄마 반지야. 엄마는 이런 반지 안 사요. 아니 이게 내가 솔직히 말해 산 게 아니거든? 그럼 뭐야? 내 방에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 그럼 창문을 통해서 미안아! 사랑해! 나랑 사귀어줘! 이러면서 반지를 누가 탁 투척한 거 아니야? 저기까지? 언니한테 물어봐, 나 말고. 언니? 언니는 없어. 100% 없어. 있을 것 같아? 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근데 진짜 모른대요. 그건 모른대. 부모들은 첫석까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지. 그럼 엄마는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들이랑 사귀면서 반지 이렇게 창문 밖에서 던져가지고 은주야 사랑해 나랑 사귀어줘 이랬나 보지? 그런 적 없습니다. 엄마 딱 직장생활 딱 시작할 때 바로 사귀기 시작해서 8년 연애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반지 나눠 낀 사람은 아빠밖에 없다고. 아니 그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 됐다고. 어 됐어. 아 됐어. 손님이 나눠낄까? 응? 먹는 거 아니야? 엄마, 예. 우리가 앞으로 뭐 사서 사면은 그냥 샀다고 얘기를 할 테니까 대신 그만하시고 눈 벌컥벌컥 열지 마시고.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그냥 엄마는 우리 리은이가 궁금할 뿐이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요즘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뭔데? 반지? 진짜 네 반지가 아닌가 보네. 웃었어. 나 이거 나한테 손이 커. 그래? 봐봐. 언니 건강이야 이거? 이게 내 반지인데 차이나잖아. What? 어? 차이나잖아. 언니 거다. 언니 거야? 언니는 그러면 저한테 반지를? 아 왜 그래? 고스트치. 물어봐야 되겠군. 나가? 언니 오면 물어봐야 되겠어. 이거 언니 거야. 언니 거네. 언니 거네. 수미 나와 인사. 안돼 안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